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티켓 스케 꽝 나올 때까지 돌리면 혼나나요. DK 애플 베리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옛날 옛죠. 함정을 타라 어떤 전설이 내려졌는데 그것은 혼돈의 전설, 그것은 빡침의 전설, 그것은 마물의 전설이고 인간의 전설, 그것은 바로 마왕성의 전설. 이거 뭔데 이렇게 디테일해. 하지만 그 균형이 깨어지는 순간 끔찍한 대재앙이 내리리라. 엄청난 굉음과 함께 함정들은 발동되고 마왕성은 큰 위기에 빠져버린다. 네, 델타론이에요. 모든 것은 DK 애플베리님 룰렛 감사합니다. 함성 DK 애플베리님 소중한 천원 감사해요. 뀨. 인간 병신 그리고 불길에서 온 요정. 영웅이란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누구든지 영웅이 될 수 있다. 종이야귀. 아니 진짜 학교 개싫어. 아니 그렇다고 해도 매일매일 성실히 학교에 가고 있잖아. 사실은 학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몸이 돼버린 거 아닐까? 아주 그냥 지랄을 한다. 에휴. DK 애플베리님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자가 정하는 말 끝에 붙여가지고 말하기? 꽝 붙여주세요. 꽝? 꽝이요? 알았어 꽝. 알았어 꽝. 어이! 아 이거 지난번 게임이랑 똑같이 하면 어떡합니까 꽝. 요렇게 감... 지금부터 3분 노세이브 적용합니까 꽝. 아! 아 진짜 너무합니까 꽝. 꽝 감사합니까 꽝. 외워서 갑니까 꽝. 꽝! 사연 꽝이십니까 꽝? 어디로 갑니? 요렇게 가면 됩니까 꽝? 솔직히 말해, 나만 꽝 100%지. 고약할 고블린님 후원 감사합니까 꽝? 아닙니까 꽝? 새 영웅이 세상의 끝에 나타나리 꽝? 어우 존나 놀래꽝. 진짜 아유 욕하지 마세꽝. 근데 여기는 어디꽝? 다행히도 이 꽃들이 떨어질 때 충격을 어느 정도 커버해준 거 같니꽝? 다 됐습니다. 아 그래요. 잠시만 근데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한데? 언더테일인 것 같은데? 갑자기 꽃을 떨어져서 이런 공간으로 왔는데 꽃이 떨어지다니. 일단 수색이나 해보자. 1분 남았다고요? 말을 걸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위로 좀 올라가 볼게요. 말을 걸면? 뭔가 불길한 게 생긴 성이다. 들어가면 좆될 것 같은 느낌이야. 끝났다고요? 잠깐만! 누구야? 오우. 아니요, 난 이곳의 담당자야. 넌 오랜만에 인간이라서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 일단 내가 가장 알고 싶은 건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는 거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여긴 함정의 왕국 마왕성이야. 수백만 수천만 년 전에 봉인된 왕국이지.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세 개 있는데, 난 왜 이곳으로 떨어진 거고 넌 왜 여기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봉인된 이유는 뭐지? 아차, 내가 그걸 설명 안 해줬네. 자, 그럼 들어봐.
그만하세요. 이거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거. 아까도 말했잖아? 아까도 말했잖아! 유튜브에 올리면은 편집해야 될 구간인 것 같은데? 잠깐만, 이미 그 얘기는 알고 있어. 그렇구나. 아무튼 저 일이 있고 나서부터 몇천 년간 아무런 일이 없다가 마왕이 죽어버린 사건이 있어. 그래서 균형이 깨져버리고 마왕성은 이곳을 오게 된 거지. 어때? 간단하지? 그럼 이제 네 정체를 좀 알 시간이다. 나? 뭐 굳이 알고 싶으면. 어? 아까랑은 분위기가 좀 다른가? 잘 안 해. 뭐 그럴만도 하지. 거의 모든 이가 날 보고 그러더라고. 다들 정상인가 보군. 다행이야. 내가 미친 건 아닌가 보구만. 넌 일단 말이 좀 길어졌으니까 네 용건은 뭔지 좀 말해봐라. 난 여기서 좀 빨리 나가고 싶어. 길을 찾아줘. 그래 힘든 일도 아니니까. 그렇게 에릭은 에피타를 따라 길을 나서며 몇몇의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오프닝을 잘 본 사람이라면 알 거다. 그게 누구인지. 뭐 아까 그 뭐 불길 뭐 어쩌고저쩌고 한 애들 있잖아. 걔네들인가? 이 마왕성을 통과해서 포탈을 타면 나갈 수 있어.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함정이 많으니 조심해야 돼. 예, 세이브. 일단 앞에 있겠죠? 그치. 여기에 있는 거는 무조건 이 시리즈의 정석이에요. 뭐? 의미 없는 선택지, 더 의미 없는 선택지, 죽는 선택지. 다행입니다. 죽이지 않았네요. 천천히 갑시다. 앞으로. 오른쪽이 뚫려있는데? 어? 아! 더 의미 없는 선택지 골라보라고요? 왜? 뭐야? 이게 뭐야? 한국어 영어를 쓰면 죽는 용사가 됨. 3분. 네, 그러면은 영어 쓰면 안 되는 사람으로 가도록 합시다. 지금부터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죽어? 아니, 그냥 갑자기 그냥 길바닥에서 들어오라면 어떻게 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도대체 어딘가요? 아니 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여기구나. 깔 DK 애플. 와, 진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 진짜로. 와, 이게 다 제가 친절한 사람이라 그래요. 위로 가겠습니다. 쉬어가는 구간. 오, 다행이다. 천천히 쉬어. 뭐야? 못 내려가! 못 내려가, 그러면! 아, 미치겠네! 아, 여기부터잖아! 자, 여기서 세이브할게요. 여기서 세이브하고 이쪽으로 갈게요. 아, 여기구나. 쉬어가는 구간. 꽝! 늑대기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뭐야? 어? 아 여기 괜찮다. 여기 괜찮네요. 다 왔다. 님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 와! 와 진짜 힘들었다. 와! 늑대긴 꽝 후원 감사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DK 애플베리님 후원 감사합니다. 꽝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어우
어우 또? 디키 애플베리님 후원 감사합니다. 예스! 별거 없었지? 박수 10번! 여긴 또 어디요? 학교 늦으면 존나 혼나고 생기부에 쫓기고 학생부 가는데 DK 애플베리님 후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마왕성 3층. 2층으로 쉬는 공간을 대체시켜 바로 3층인 거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왔군요. 3층은 원래 마왕이 만들어낸 구라의 3층이지만 여긴 이미 봉인의 여파로 인해 그 모습이 바뀌었어. 왼쪽은 일반 마왕성, 오른쪽은 지옥의 마왕성이지. 왼쪽은 피하기만 잘하거나 바닥 함정만 피하면 되지만 오른쪽은 아주 생지옥이야. 아 진짜요? 이 중립지역을 함정없이 안전해. 후원자가 정하는 말끝에 붙여서 하기. 막는다 세이브. 누군지 모르겠지만 후원 감사합니다. 여기서 포탈을 타고 마왕성의 4층으로 간다면 그곳의 포탈을 이용해서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 거야. 포탈은 왼쪽 부분에 오른쪽 부분에 존재하는 비석을 작동시켜야 돼. 둘 다 작동시키면 가운데 부분에서 포탈이 작동될 거야. 여기가 더 지옥인 것 같은데? 아니 오른쪽으로 갈게요.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뭐야? 오! 갑자기 뭔가 멈췄길래 뭔가 했더니 알았어 이거 요렇게 니코니코니요? 늑대개님 후원 감사합니다. 니코니코니 꽝 니코니코니 롤레 또 돌아간다. 니코니코니 안 속네 니코니코니. 포탈이 열렸네. 이제 가자. 끝난 거 아니에요? 안 끝났어? 야 됐다. 진입자 감지. 신속히 처리바람. 그럼 저희가 한번 막아보도록 하죠. 봉인당한 마술을 슬라임들이 말이죠. 게임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인간은 항상 등이 가려울 때 손이 닿지 않는 것이 간지럽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인간은 몇백 년 후에 손이 길어지게 진화할 것이다. 아 피자 땡긴다. 뭔 헛소리야. 뭔 헛소리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드디어 마왕성 4층인가? 그래 이 포탈을 사용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지. 그런데 말이야 왜 넌 이 포탈로 나가지 않는 거지? 그야 여기를 떨어지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가이드 해주려고 그러지. 믿기지 않는 걸? 타당한 근거가 없어. 그러면 너는 나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니?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 아니 이건 나도 몰랐는데 여기에 어떻게 누가 함정을 파놓은 거지? 탈출의 희망이 보이자마자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마술을 보여주는 참된 함정 디자인이다. 우리는 가끔 자신이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 않다. 여기서만큼은. 아니 여긴 또 어디야? 진짜 아주 떨어짐의 연속이구만. 그래도 탈출은 해야겠지? 야 요... 지하에 지하가 있는데 지하 밑에 또 지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네요. 여기로 가면 안되고 무조건 돌아가야 되네요 이거. 알겠습니다. 자 구질구질해지게 스킬 간다. 네 안녕하세요. 구질구질해지기 스킬. 다행히도 다음부터는 함정이 보인다고요? 왜 진작 보이게 안 만들었어요? 왜 진작 보이게 안 했어요? 왜? 귀찮아서? 아니 이거는 귀찮은 게 아니라 그냥 만들 때 그래픽을 놓고 만들면 되잖아. 뭐가 귀찮아 뭐가. 함정 까는 게 더 귀찮겠다. 나도 쭈꾸로 다뤄본 사람이야. 그게 뭐가 귀찮아 그게. 파다 80초 남았다고?
개념 세이브! 오, 개념 세이브네, 진짜? 개놈 세이브일 줄 알았더니 개념 세이브야. 웬일로? 뭐야, 이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 내려와! 내려와! 이게 진짜야? 이게 아니 드디어 지상이네. 아 이거 정성노트구나 이거. 그 개같은 지하는 다시 가기 싫어. 여긴 또 모르는 곳인데 이를 어쩌지? 다행이네요. 구덩이? 다행히도 여기는 함정이 없네요? 뭐야? 아니 잠깐만, 나 수영할 줄 모르는데 그럼 왜 빠졌어? 발바닥이 간지럽다면 혀를 팔꿈치 닿게 해보세요. 그럼 간지럽다는 걸 모르겠고. 내려왔어? 아니구나. 이미 학교는 늦은지 오래다. 우희긴 실컷 놀자! 암살 당했다. 그 도둑 나오는 지역 맞아요? 아니 나도 좀 쉬자! 여긴 또 어디야? 아 또 떨어졌어. 그러게 그냥 넘어갔네요? 희한한건? 뭐야? 아니 함정 보인다며 그 다음부터는! 함정 보인다며 안보이.. 보이는구나! 아 보인다! 님들 잘 봐봐요. 보여요 이거. 와 이거 보인다! 나 안보이는 줄 알았는데! 그니까 연기가! 아씨 이걸 어떻게 봐 이거를! 모니터에 눈 가까이 대고 봐야 돼! 와... 다행이네요. 진짜. 제작자 누굽니까? 제작자 여기 있어요. 한번 욕해주세요. 떨어지는 게 맞나? 나 몰라. 분할 세이브 할 거야. 떨어지는 게 맞나 봅니다. 제작자 인용 물결표물 결표 칭찬해. 고약한 구블린님 후원 감사합니다. 칭찬한다고요? 썩 그렇게 마음에 내키진 않는데? 저것은 요정인가? 불꽃 요정? 잠깐만, 플레이어는 보이지 않으니까 화면 좀 올리고 일단 날 소개하지. 불스타 아니 좀 이름 좀 읽자 제발. 그냥 간단하게 불꽃 요정으로 하자. 그래, 자 이름은 소개했고 내가 뭐하는 놈인지만 소개해주도록 하지. 난 다양한 불마법을 쓸 줄 아는 요정이지. 난 자연의 불에서 태어난 존재.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은 용서치 않는다. 난 자연을 파괴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럴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뭐했지? 구덩이? 아니 구덩이 내가 안 팠어! 그러니까 넌 죽어줘야겠다. 오지마! 오지마! 아니 삼가 고인의 명복을 액션빔. 죽었다. 오늘 우린 한 사람을, 한 학생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자연을 파괴한 죄로 자연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얘잖아. 얘가 범인이래요. 얘가 범인. 그의 나이 14살이었습니다. 팔팔한 나이였습니다. 아, 그는 갔습니다. 이제 그를 여기서 바로 공개적으로 화장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어디가? 에릭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괴력을 내고 화장당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잘못하면 산채로 화형당할 뻔한 우리의 에릭. 이제 에릭이 할 건 딱 하나다. 놀아야지. 복수하러 안 가? 놀아야 된다고? 진짜로 지하로 끌려가고 납치되고 산채로 불타 죽을 뻔하고 도대체 왜 난 행복할 수 없는 걸까?
내가 원래 살던 집도 강력한 마력 때문에 근처에도 갈 수 없고. 아 맞다, 그게 있지. 뭐냐? 여기 어디에? 찾았다. 부엌칼을 얻었다. 부엌칼 어디다 쓰죠? 이 부엌칼만 있다면 뭐든지 썰어버릴 수 있지. 예를 들면은 아까 나를 괴롭혔던 그놈도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줄여서 학생에서 용서가 되는 거야. 전화가 왔다. 뭐지? 안전 문자가 왔는데? 현재 마왕이 인간계를 쳐들어갔습니다. 다들 대피하세요. 현재 마왕은 자신들이 엄청난 과학기술을 만들어낸 최첨단 장비가 있더랍니다. 다들 빨리 대피 바랍니다. 아, 그러면 일단 파티원부터 모아보도록 하자. 좋았어요. 세이브. 왜 그로 들어가?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파티원 모으는 과정이구나. 파티원 모으는 과정이구나 이거. 어 그놈 인간이여 드디어. 어? 너도 한방. 그렇게 에릭은 팀원을 모았다. 그럼 이제 마왕을 죽이러 가자. 부엌칼 용사. 겁도 없이 쳐들어왔구만. 아니 그 부엌칼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마왕도 알아보는 이 전설의 부엌칼. 이걸로 너희를 죽이도록 하겠다. 이 병신들 또 뭐래니. 나타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시공의 폭풍 관리자 스켈켈켈 나타났다. 넌 뒤진 거야. 네 다리를 불구로 만들어주마. 포기해라 닌겐. 얘들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거. 특수? 마왕? 티클? 차크라? 특수? 개세다. 아 개세다란 표정만 있네요. 개세다란 설명만 있네요. 이겼다. 어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와 큰일 날 뻔했다. 그림자 킥을 습득했습니다. 어어. 그렇게 에릭은 마왕을 죽이고서 용사의 길을 걷게 된다. 그렇게 학생 에릭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된다. 오예 승승장구해라 부엌칼 용사. 블루 나이트 나이트. 원래 이 게임 공포하려다 병마술을 갈아탔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다른 인물 돼버렸고. 스페셜 댄스 내 손 내 발 내 머리 내 손가락 내 뇌 내 발가락 여행 놀자. 아니 이게 지금 나 솔직히 함정 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이거 스토리만 생각하잖아요? 스토리만 생각하면은 도대체 내용이 왜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어. 완전 개판이야. 개판 5분 전이야. 안녕하세요. 게임 디렉터 종이약인데요. 게임 만들면서 느낀 거 저도 제대로 약 발고 만드니까 좋은 자기가 좋은 해놓고 물음표 붙여놨어. 자기도 애매하니까. 초반에 나온 투명함정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의견은 아방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금은 별의 커피에서 나온 유명한 음악입니다. 대결 음식 레이스라든가 뚱보들의 레이스라든가 아무튼 게임 재개하셨나요? 방금 욕했다 방금.